세상은 넓고 먹을 것이 많다. 홍수처럼 쏟아진 수많은 맛집 중 소문 하나로 문전성시 이룬다는 대박난 뭐지? 소문난 맛집에서 그 맛있는 행복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향한 곳은 인천. 그중 먹자골목으로 유명한 부평에 오늘의 소문난 맛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이른 시간에도 가게 문 닳도록 끊이지 않는 손님들, 좀 더 확실하게 물어봤습니다. 행정부통에서 왔는데요. 아, 예. 여기가 소문난 맛집이라고 찾아왔는데. 예. 아, 되게 맛있어요. 정말로 앉을 자리가 없어요. 먹어봤는데 딴 집보다 조금 틀리긴 해. 특별한 맛 인증이라도 하듯 이미 매장은 팔디딜 틈 없는 상황. 고깃집인가요? 도대체 어떤 메뉴길래 손님들 발길 끊이지 않나 살펴보니, 저거 그 소문의 주인공 이름하여 장어 파김치 쌈. 장어가 달라요 정말. 장어 구이에요? 육수와 알싸한 파김치, 부드러운 장어가 만났다. 지친 몸과 마음까지 제대로 살려주는 보양식이라는데. 여기 와서만 보고 있어요. 이 집에 와서. 단지 구이 안 먹고 이거 먹고 생겼네. 장어 파김치 쌈이니만큼 제일 맛있게 먹는 방법은 요렇고름 파김치에 장어를 싸서 먹는 거겠죠? 날이 더우면 우리가 파김치가 되니까. 장어를 먹어줘라 이거죠. 아닙니다. 김과 무절임 등 개인 취향에 따라 골라 먹는 재미까지. 파김치가 이렇게 장어를 딱 싸면서 향이 이렇게 안으로 배 들어오는 게 정말 맛있어요. 얼큰하고 담백하고 부드럽고 막 최고예요. 그 맛만큼 메뉴도 특별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만드시게 된 거래요? 더 맛있고 또 더 영양가가 높은 장어를 으뜸 보양식을 만들어보자 해서 연구를 한 끝에 완성돼서 나온 겁니다.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 탄생되었다는 장어 파김치 쌈. 재료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당일 사용할 양만큼의 장어만 들여온다는 사장님. 하루 판매되는 장어 수만 해도 약 360여 마리에 이른다고 하네요. 근데 너네들은 어디서 온 거냐? 전라북도 고창에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왜 하필 그 고창꽃 드시는 거예요? 고창이 또 육질이 굉장히 좋고 유명해요. 맛도 영양도 훨씬 뛰어납니다. 신선함을 잘 살리기 위해선 손맛 또한 필수. 이곳에서는 장어 손질 또한 사장님이 직접 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손질된 장어는 불판 크기에 맞춰 놓아준 다음 육즙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짧은 시간 3번씩 빠르게 구워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요 소스를 더해 3번씩 더 구워줘야 한다는데요. 복분자로 만든 저희들만의 특별한 특제 소스. 장어도 좋은데 복분자까지. 장어와의 찰떡궁합을 위해 파김치 국물과 복분자 진액으로 만들었다는 특제 소스. 이거 2인분 먹으면 잠 못 자요. 근데 장어 먹다 말고 어디론가 향하는 사장님. 나중에 카풍 가기 전에 저거 말씀을 해주고 가시지. 어디를 갑자기. 여기 어디예요? 아, 뭐가 엄청 많다. 이게 지금 나 파김치 젖은 보물창고네. 많은 양의 파김치 때문에 엿건물에 따로 만들었다는 파김치 저장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한 1,000통 정도 됩니다. 1년에 두 번 담근다는 파김치는 이곳에서 약 6개월 정도 숙성되어야 비로소 손님상으로 나갈 수 있답니다. 이것만 있어도 밥 한 공기 먹겠네요. 맛뿐만 아닙니다. 파김치야말로 이 메뉴의 진짜 핵심 보양재료라고 하는데요. 아, 그래요? 파김치가 보양 음식이에요? 그리하여 홍PD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 과정 중 제일 눈에 띈 건 요 전체 모를 육수. 지금 넣은 거 장어 육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숙성을 시키게 되면 이 파김치가 물러지거든요. 파김치가 아삭아삭한 맛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고향 음식인 만큼 들어가는 재료도 어마어마! 그 수만 30가지라는데요. 여기에 살아있는 창어까지 통으로 넣어줘야 준비. 야, 저기가 어딘 줄 알고 제일 신신한 쏙 들어가네요, 그냥. 살아있는 채로. 그렇게 넣어가지고 이거 이제 저 장어도 몸이 좋아지겠네요. 진짜 이제 육수가 나옵니다. 이렇게 푹 고아주면 장어뼈까지 녹아진 진한 육수가 탄생되고요. 여기에 고춧가루, 마늘, 액젓 등을 넣어 양념장을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장어가 통으로 들어가 김치의 아삭함은 물론 건강까지 살렸다는 이집 파김치의 맛! 야, 정말 특별하네요. 그냥 파김치가 아니었어요. 이건 뭐 그냥 파김치. 딱 봐도 밥 한 고기 뚝딱! 뭐 할 것 같은데 말이죠. 소문난 맛은 파김치뿐만이 아닙니다. 요 파김치 국물 또한 소문난 맛의 이유 중 하나라는데요. 거기다 구운 장어까지 올려주면 꼬리만 위로 영양 만점 장어에 장어 양념장으로 만든 파김치. 이 두 가지가 만나 더 깊은 맛 자랑하는 것이 바로 요 파김치 국물이라는 거죠. 아니, 이 식당을 칸쿤에 열어야 돼요. 이 삼박자가 절묘하게 대박나겠는데요? 대박나죠. 파김치 쌈의 멋. 완전 익힌 거란 말이에요. 파김치 자체를 익혔는데도 신맛이 없어요. 지금 파김치랑 같이 먹다 보니까 느끼한 맛도 좀 덜하고 약간 찌개 먹는 느낌 나서 맛이 시원합니다. 지금 31주예요. 엄청 좋아해요. 발로 차요. 장어 파김치 많이 먹고 얼른 나와서 이쁜 모습으로 만나자. 이 집에서 소문난 메뉴는 장어 파김치 쌈에 하나가 더 있다는데요. 치즈장어 나왔습니다. 오? 요 치즈장어 또한 이 집 인기 메뉴 중 하나라는 건데요. 부추 위에 장어와 쫄깃한 치즈를 듬뿍 올려 구워낸 치즈장어. 향수가 깨네요. 어른들 입에는 물론 장어 파김치 쌈이 부담스러운 아이들에게 딱! 아주 나왔다 하면 시선부터 집중! 동생의 타는 시선을 뒤로 한 채 뒤통수 안 따갑니? 쫄깃쫄깃하고 아빠 있는 거 어른들 입맛에 맞고 애기들도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배녀까지 뭐 끝나고 없죠. 이거 하나면 끝내십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전라도. 전라도. 전라도에 또 많죠. 다섯 가지 특미가 유명하다는 목포로 찾아왔는데요. 사마. 근데 목포는 처음이라는 황필이 우선 택시기사님들께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양념에서 고무는 낙지 호롱이. 민어하고요. 해 종류로. 목포는 먹을 게 많지만 그래도 뭐 냉면도 괜찮죠. 냉면이요? 예예. 예. 아, 냉면은 아무 데서나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런다. 그러지만 저기 시내 쪽 그 집은 달라요. 낙지가 한 마리 통째로 들어가요. 말 끝나기 무섭게 다짜고짜 택시 위로 올라타고 보는데요. 네, 그러면 저기 예, 예. 고개 좀 이렇게 데려다 주세요. 아니요, 여기 아주 가깝습니다. 네. 여기서 걸어서 한 5분 정도만 가시면은 갈 수가 있어요, 그 집을. 친절한 택시 기사님의 도움으로 걸어 소문난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역시 소문처럼 빼곡하게 들어차 있는 손님들. 그 소문난 나왔다. 메뉴부터 살펴보자니. 오 진짜 있어요. 한 마리 다 들어있어. 제가 랩에 싸져 있는데요. 랩을 벗기면 시선 뗄 수 없다는 이 메뉴. 삼낙지 회냉면입니다. 낙지가 그냥 낙지가 통째로 들어간 소문난 메뉴 중 하나인데요. 여름하면 냉면이니까 목포하면 낙지니까 둘이 여름날 어울려져서 더 맛있고 시원한 것 같아요. 생낙지하고 면발하고 그 열무가 어울리는 이 맛이 여름에 나기에는 아주 좋습니다. 요 생낙지 회냉면을 먹는.
그자리에서 그냥 낙지를 먹기 좋게 썰어낸 다음 이렇게 냉면과 함께 싸서 먹어야 제맛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몸부림을 치는데 여름하면 빼놓을 수 없는 냉면. 냉면에 여기에 뻘 속에 생삼이라 불리는 낙지가 만났으니 그 맛이 어떨지 궁금해지는데요. 상상도 한마디를 마저 그냥 죽여줍니다. 죽여줘. 낙지가 이제 입안에 들어오면 빨판 같은 게 입안에 착착 감기는 그런 쫄깃한 맛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부드럽고 또 힘이 넘치는 그런 맛. 아주 왔답니다. 왔다. 아, 왔다. 냉면과 낙지가 만나 쫄깃함이 두 배. 여름철 원기 충전에는 말이 필요 없는 메뉴라는 평. 결국 과연 어떻게 만들어야 소문난 맛이 탄생하는 건지 산낙지 회냉면 또한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좋아요. 우선 어떻게 개발하게 된 건지부터 들어보죠. 아, 이래서 씌워놓을 수밖에 없네요. 내가 잘 만든 음식이 냉면이었었거든요. 내 냉면 잘 만들고 또 목포 가장 또 유명한 음식이 또 낙지 하나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를 합치니까 이렇게 세발로 채냉면이 나왔죠. 특히 이 메뉴를 위해 가장 신경 썼던 건 양념장. 오랜 연구 끝에 사골 육수를 기본으로 한 특제 소스를 개발하게 되었다는데요. 비빔냉면의 소스는 매운맛과 단맛, 신맛 이 세 가지가 잘 조화돼야 되기 때문에 이 맛의 그 세 가지를 어떻게 어우러짐의 맛을 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맛에 대한 아주 깊은 노하우라고 보죠. 이 세 가지 맛을 살리기 위해 특별 주문한 고춧가루와 꿀을 넣고요. 사과, 배 등 과일을 갈아 넣어 만들어야 한다는데요. 이렇게 해야 매운맛, 단맛, 신맛이 잘 조화되기 때문. 여기에 한우양지 부위를 잘게 다져 먹는 것. 이 집만의 비법 중 하나. 이렇게 해야 특유의 식감과 감칠맛이 살아난다고 합니다. 다 만든 양념장은 냉장고에서 48시간 숙성해줘야 이렇게 찰기가 흐른다는데요. 그치만 뭐니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낙지죠. 이 집의 낙지는 매일 아침 신안 앞바다에서 직송으로 받는다고 하는데 방금 전에 뻘에서 막 파가지고 잡아온 거예요. 하루에 80마리 정도 들여오는데요. 신선한 맛을 위해 당일 사용할 양만 들여오는 거죠. 그래서 보관 또한 신경 쓰는 부분 중 하나랍니다. 특히 요 면 또한 낙지와의 궁합을 위해 특별한 재료로 만든다는데요. 고구마 전분하고요. 그다음에 오징어 먹물이 약간 들어있습니다. 뜨거운 물로 반죽해 쫄깃함을 더했다는 이 집 냉면. 요 반죽은 매일 아침 손으로 직접 반죽해 준비합니다. 주문과 동시에 뽑은 면은 살아있는 듯한 탱탱함이 특징. 워낙 해살기네요. 한눈에 보기에도 면발의 쫄깃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삶은 면은 산낙지와 편하게 먹기 위해 사골 육수와 소스를 넣어 미리 비벼주고요. 가진 고명과 함께 그릇에 놓아줍니다. 여기에 산낙지까지 재빠르게 넣고 탈출을 막기 위한 방어까지 확실하게 해주면 손님상에 나갈 준비 완료! 쓰러진 소도 일으킬 정도로 소문난 보양재료라는 산낙지와 건강은 물론 맛까지 생각한 면에 자체 개발한 특제 소스까지! 그야말로 이 한 그릇에 기살리는 특별한 맛이 가득 담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올여름 원기 충전 제대로 한 것 같으세요? 냉면 먹으면 좀 허전한 그런 거 있잖아요. 낙지를 먹으니까 든든한 거. 원래 냉면에 그 쫄깃쫄깃한 맛, 그게 이제 낙지가 보양식품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낙지하고 같이 곁들여 먹으니까 아주 막 힘이 팍팍 쏟아오는 거예요. 올 여름 아주 거뜬히 이겨내는. 더위는 썩, 여름철 뚝 떨어진 입맛부터 지친 몸과 마음까지 제대로 충전할 수 있었던 특별한 보양식. 오늘도 소문난 이후 확실하게 검증 완료했습니다. 네, 본격적인 무더위가 이미 시작됐습니다.